네, 고추장 두부하고 강낭콩도 사서 5,000원어치 25,000원이라고 해서 25,000원 없고 오늘 또 찌개 두치용 두부 하나 샀다. 자채밥 하나 시켰어. 자채밥 7번 테이블인데 잡채밥 하나 시켰어. 오늘 눈이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 야 저거 뭐 저 그렇게 운전면허증은 살인면허증이야. 그래서 살인 저지른 것보다 골수형이 드러나지 않냐. 그러게 다 이제 일부러 누가 그런 걸 드러내겠어.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살인면허. 아니, 허가는 살인면허야. 야, 그리고 G80 제네시스 그거 내비게이션이 내장형으로 돼 있나봐. 그 앞에 보네트가 아니라 그 저기 옛날 그 저기 판넬 이 게이지 있잖아. 기름 넣고 하는 그 보이는 게이지 그 옆에다가 내비게이션이 있나봐. 그쪽에 내장형으로 돼 있어. 그게 G80인가봐. 구형 구닥다리. 야, 요즘 차량은 엄청 좋아. 내비게이션도 웬만하면 핸드폰에서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멘트도 좋아. 아, 이 새끼가 잘못하면 그냥 엄청난 소리 내갖고 못 들을 때가 못 들을 수가 없어. 글쎄 저기 누가 아까도 내가 저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왔지만은 어쩔 수 있냐? 10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그 운전면허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동차 사고는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게 이상해갖고 일부러 그러지 않아. 형량이 별로 안 나온대. 교통검사도 애 먹군다. 그래서 오늘 잡채밥을 하나 먹으려고 왔어. 수타 짜장면 먹으려다가 잡채밥 하나 먹으려고. 오늘도 배가 고파. 자, 고기 좀 먹으려다가. 아유, 그렇고. 잡채밥이나. 저게 10,000원에 적었는데 8,000원 하더라고. 잡채밥 8,000원. 야, 저거 급발진 뭐냐, 저걸 떠대도, 저거 급발진하고, 저기, 그, 모든, 저기, 그냥 무조건 급발진이라고 우기면 된다. 그러면서 시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는 안 그랬어. 그런 내용이지. 별 의미 없어. 아, 실수했다, 몰랐다, 급발진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만이야. 아니 그러게 일반 통행으로 거기 왜 갔어? 그게 어두워서 그랬다 그러면서 있어주고 그게 이게 다 옛날 것 같아. 이상하지. 정신이 이상한 거. 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취방 나왔어.
이렇게 했어. 맛있게 먹을게.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저거 쓸데없이 저거, 어? 가서 술도 안 먹고 대리기사 노릇하면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대리기사가, 어우, 주인님, 손님을 특신에 모셔갖고, 어부인이든 뭐든 간에 잘 소개했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잘 들어야 돼. 내비게이션 없으면 요즘 대리기사 잘 안 해. 대리기사도 내비게이션 키고 간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요즘 내비게이션 좋아. 아이씨. 종합보험도 들고 운전자 보험도 들면서 쫙 운전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돈이나 잘 주면 어디든지 이상 없이 되고. 여기 처음부터 정신이 이상한 애들하고는 놀지 마. 아이,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결국엔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운전도 잘하고, 이상한 돌발 행동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야, 브레이크 등 좋았다고 했어. 꼭 쓰라는 법은 없어.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가속도로 묶으면은 차가 날아가. 그럴 수도 있어. 브레이크는 살짝만 놔도 브레이크가 들어가. 야, 이상하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도 잡아당기고 다 그냥 제동제치 다 쓰는 거야. 엔진 브레이크도 쓰고 돌지도 다가. 그랬던 제일 좋은 게 뭐야? 휘발유로 그냥 다 없애버려. 뱅글뱅글 돌아갖고 너 얼로 갈래나 절로 그냥 달리나 로켓트 할 거야. 달리나 로켓트가 제일 좋아? 아이씨. 달리나 로켓트까지 없어. 야, 달리나 로켓트 불발탄 됐다고 화나고 있는 거냐? 이 짬뽕 국물 맛있다. 어우. 왜 쓸데없어. 사형은 안 나올 거 아니야. 뭐 사람 죽였으니까 사형 그거는 안 나올 거야. 그러게. 야, 합의 보고 적당한데 돈 좀 쓰고 그러면 좀 어떻게
근데 누가 그거 주입고 오라고 그랬다. 주입고 저기 제거하고 들어와. 그런 거였다. 글쎄, 그게 누군가. 그래봤어. 근데 저기 뭐야, 기자회견 한다고, 브리핑 한다고 했는데, 기자들에게만 얘기해주고, 그러나 봐.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다 똑같아. 야, 맨 처음에 13명이었다가 나중에 13명으로 바뀌고 이상하게 그리고 16명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엠브라수 타고 동식하면서 갔다마. 경상이네, 경상. 근데 저렇게 정확한 건 아니야. 그 사고 나자마자 조금 맞지만. 야, 그러면 체크아웃을 물한 같이 갈 적에 체크아웃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15시나 13시나 16시나 별로 의미는 없어. 야, 또 지금 비 오기 시작한다.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 가시. 근데 밖에서 피해는 안 와. 근데 아까 거울집에 비가 좀 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비가 좀 떨어졌어. 모두가 처음처럼 인간의 본성이 뭔지 다시 한번 느껴봐야 돼. 글쎄, 알 수 없어. 그때 그 서울시청 근무자가, 응? 그 플라자 호텔에서 뭐 저기 자동차 때문에 교통정리 있고, 그 신경 많이 썼나봐. 그 운명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 예견 하고 있어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응? 세상이 그런 거. 그게 인간의 지혜가 안다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만능이 아니야, 인간은. 신도 아니고. 에이.
안돼 치면 다지. 잘 먹었어요. 세상이 망하구나 흥하구나 다 각자 열심히 살면서 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러는 게 어땠어? 인간들 뭐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나도 뭐 상관없어. 난 그러잖아 밥값을 내가 벌어야 되는데 밥값을 어디서 벌어? 밥값을 벌어야 돼. 자 그럼 안녕 돈 주고 가야지. 그래서 일본 스타에서 자체 밥 먹었어.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려나 봐. 약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비가. 아, 아저씨 수갑한다. 아, 수갑이 그냥 크리냐 초록색이야. 300생한 지 저기 밥 준비하고 있어. 야 오늘도 저기 뭐야 한우 가게 그거 저기 뭉튀기 판다고 소담이라고 하는데. 무한수 뭐더라 잊어버렸다 또.
콩하고 두부 지금 부침해 갖고 콩밥 해서 먹어야지. 아, 콩밥이 맛있어. 요즘 콩밥이 그냥 아주 그냥 저기야.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어. 강남 그거 한 줄이가 25,000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비 떨어지고 있어.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어. 조금씩 비 내리고 있다. 비 내리는 영동교가 아니라 비가 좀 떨어지고 있어. 저쪽에. 대행 저쪽이. 예, 코 감기. 그 감기 기운이 있어, 또. 예, 빨가서 또 닦아야 돼. 감기야, 저기 없어져라. 그러고 있었고, 그래야 돼. 아, 돈을 벌어야지. 저기 해야 돼. 자, 이거 큰일 났다. 역시 내심이 없겠는데. 안 그러면 또, 안 돼. 이따가 저기 봐야지. 그 볼핀 그거니까. 지팔공 그거 저기 저건가 틀린가 하는 거 있던가. 야, 근데 이거 157짜리는 어디 틀린 거 있어? 157이 어디 또 가, 여기 또 왔어, 또? 뭐 먹었다, 이거 가봤나 봐. 157이 왜 이거 있어?
야, 나 이렇지는 모르겠네. 10번은 아는데. 10번, 일본에서 그 텀블러 10, 10번은 봤는데, 이렇지는 모르는데. 근데 10번 저기도 없다? 이게 이렇지야. 아침에는 얘가 하나, 둘, 세 개 다 폈었는데, 활짝. 다 담글었어. 이렇지르네. 이게 언제 건지 모르겠네. 몰라. 지금 봤어. 이렇지라고 적어놓은 거, 이렇지를 지금 봤어. 아니, 아침에 저거 청소하고 있어 있다가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지로 나오네. 이거 못 봤어. 10번은 봤는데. 내가 바다 간 적은 없다, 야. 바다 간 적은 없어. 비가 올려나 봐. 조금씩 내리고 있어. 근데 날이 맑어, 또. 날이 저렇게 되고 있어. 날은 밝은데. 여기 브리핑 질문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궁금한 거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안 알려주는지 몰라. 이상해. 일반인들은 알려가지 마라. 그 자리한테만 알려주나? 어쨌든 그러고 있어. 대한민국은 남대문 경찰서, 교통 저기가 그러고 있나? 그러려니 해야지, 뭐. 개돼지만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알려고 해, 시켜. 너희들은 여기 기자들한테, 알면 되지. 몰라. 생방송이 오메가 뭔지. 세상에 그러고 있어. 함께 살아가자. 야, 녹조가 그렇게 많이 깼나? 오래 뜨니까 늦게 되고 있어. 바람이 좀 분다 지금. 아우, 덥다 나와. 자, 그럼 바이바이.